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일입니다. 자, 오늘 먼저 빠르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최강반에서 2월 1일 아주 멋있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푸른 기술이네요. 푸른 기술. 자, 푸른 기술. 8,730원 이하 매수. 자, 오늘 푸른 기술이 얼마까지 갔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푸른 기술 보니까 오늘 바로 상한가 찍어버렸어요. 예, 상한가 찍어버렸어요.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예, 푸른 기술이 상한가 찍어버렸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단타반은 바로 이 맛입니다. 예, 바로 이 맛이에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이 푸른 기술. 정말 멋지게 수익이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푸른 기술 상한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단타를 할 수가 있다. 오전에 단타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만 들어오시면 돼요. 최강 단타만. 첫 번째 종목이 푸른 기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써니전자. 자, 써니전자입니다. 두 번째 종목 3,880원 이하 매수.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무려 4,100원까지 갔습니다. 아침에 단타를 칠 수가 있다. 나는 절실한 마음에 정말 바짝 붙어가지고 단타를 칠 수가 있다. 이러면 우리 최강 단타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최강 단타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못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써니전자 보세요. 그리고 푸른 기술 보세요. 상한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인드랩. 오늘 완전 미친 듯이 했어요. 마인드랩도 오늘 29,000원까지 갔죠. 자, 여기는 저희 이제 2%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수익 나왔고. 예, 정말 오늘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수익이 뭔지 단타반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써니전자. 예, 마지막에는 이제 끝까지만 딱 했죠. 예, 끝까지만 딱 했고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웨이버스. 아, 이건 추천했어야 되는데. 예, 웨이버스 TEMC 다 상한가 찍었죠. TEMC도 상한가. 예, 상한가 찍었어요. 대기하고, 대기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대기. 예, 기다리라는 건데. 예, 대기 TEMC 웨이버스도 상한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여러 가지 반등을 하다 보니 여기만 딱 집중해서 하다 보면 좀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2%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확률이 강하다. 예, 확률이 굉장히 좋다. 오늘 뭐 푸른 기술 깔끔하게 상한가 바로 찍었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요 똑같이 무료방에도 줬거든요. 근데 무료방에는 안 사요. 왜 안 사는 줄 압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돈을 벌려면 자신 있게 들어와야 되는데 단타반에 안 들어오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 자신감을 저희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전에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최강반에 오시면 돼요. 최강반. 예, 최강반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믿고 지르면 됩니다. 그냥. 예, 믿고 지르면 돼요. 오늘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오전에 되는 분들, 시간이 되는 분들, 그리고 전업 투자자들, 전업 주부들. 직장에서 나는 그냥 직장에서 나는 뭐 간부다, 아니면 나는 직장에서 컴퓨터를 일한다, 이런 분들 가능합니다. 예, 말 그대로 최강 단타반이기 때문에 여기는 매일매일 수익을 나옵니다.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손실도 나오냐? 손실도 나오죠. 어떻게 100% 다 묻겠습니까? 여러분들 100% 먹으면요 배 터집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좋아야 되거든요. 수익률이 85% 이상이에요. 자, 지금 방송은 우리 단타반 회원님들도 보기 때문에 제가 절대로 과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저는 가소하게, 오히려 가소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오해받기 싫어서. 그래서 최강 단타반 추천드리고요. 오전에 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 또 오늘 종합반에서는 어떤 게 나갔죠? 어저께 나갔던 거 소니드 나갔죠. 소니드. 예, 소니드가, 자, 이것도 어제 나갔죠. 소니드 43,000원이란다. 4,300원 이하.
4,300원 이하 매수가 어제 나갔어요. 어제. 예, 어제 나갔는데 오늘 약 18% 갔죠. 예, 거의 한 20% 갔죠. 소니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가족방, 산업방 다 드렸죠. 예, 다 드렸는데 참여율은 뭐 한 2, 3%도 안 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무료만 전, 아 죄송합니다. 무료 겁나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수익이 되는 곳이 어딘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테마불사방. 자, 여기는 지금 일주일 만에 수익이 50% 났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50% 났어요. 그런데 여기 오시면 오늘 뭘 했냐면, 자, SK증권 팔았죠. SK증권. 예, 오늘 사가지고 오늘 또 팔았어요. 예, 급등할 때. 자, 이분이 인증 그대로 해놨네요. 15% 먹었고, 예, 안랩도 먹었고, QRT도 먹었고, 핑거스토리도 먹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수익이, 이분은 어제 들어왔는데 SK증권으로 75만원 먹었네요. 한 방에. 예,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나버립니다. 한 방에. 예, 일주일 만에 수익이 50% 나왔어요. 50%. 자, 이분은 12%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분도 그렇죠. 윤상윤님, 이분도 가족방에 계셨던 분인데 하루 만에 지금, 자, 이분도 하루 만에 지금 10% 나왔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매일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는 100명 한정인데요.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테마 쪽으로만 조지고 싶다. 예, 그러면 테마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나는 테마만 조지고 싶다. 예, 테마만 조고, 죄송합니다. 테마만 조지고 싶다. 예, 그러면 테마반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나는 아침에 단타를 치고 싶다. 그러면 최강 단타반. 예, 요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예, 나는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종합반에 와서, 스윙이라든지 또는 장중 단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면 다 틀린다는 거, 예, 뭐 다 틀린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니드는 거의, 이분은 20% 나왔네요. 사라야님, 예, 거의 20% 나왔네요. 20%. 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빨리 연락 주셔야 됩니다. 지금 또 급등하는 종목이 또 있어요. 혼자 하시면 다 틀립니다. 혼자 해서 다 틀리갖고 연락 오시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연락 주세요. 연락을 초대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1로 예,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이쪽으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2의 소니드 들어갔습니다. 예, 소니드 들어갔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